니들 뭐 한석봉이니? 명필이 따로 없네. 왜 아예 먹을 갈지 그냥. 야, 이래서 10장 언제 쓰냐. 자, 봐봐. 어? 여기 봐봐. 어때? 어? 빽빽이로 갈고 닦은데 양손잡이 실려. 어? 어때? 응? 자기야, 얘네가 뭐 반성문 3문자 써봤겠어? 봐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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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이다. 미안해 얘들아. 괜히 나 때문에. 뭐가 미안해. 야 한서준. 주경이한테 제대로 사과해. 걔들이 주경이가 네 여친인 줄 알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. 뭐 건강해 보이네. 다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? 튀었어야지. 너는 입을 깐죽거리려고 달고 다니니? 됐고. 그놈들 다시 나 찾을 일 없으니까 걱정 마라. 너 혹시 또 걔네들 찾아가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니지? 뭘 싸워? 걔가 나랑 싸움으로 될 급이냐? 밟아줬으면 밟아줬지. 밟아줘? 더워 죽겠어. 응, 빨리 쓰지. 좋아요. 무서워. 야, 이수. 너랑 내 사이가 어떻든 엄마 일은 별개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. 근데 앞으로 내 일에 네 멋대로 상관하지 마라. 뭐야? 아, 뭐냐고? 깜빡 졸았네. 저 자식 뭐야? 야! 왜? 너 그거 좀 해봐. 그거 뭐? 아, 그거! 그 어흥! 그거! 뭐? 뭐야? 꿈에 나올까 무섭다. 야, 맹수네 맹수. 뭐야? 말도 안 되지. 시험 공부 잘하고들 있지? 누나 범위 좀 줄여주세요. 이만큼만.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. 그런데 이 기회라는 건 갑자기 내린 소나기처럼 찾아와서 준비된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너희들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으려면. 선생님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최고! 안녕히 계세요! 야, 저 포기 먹으러 갈 사람! 중간고사 대비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고 싶었어. 이상